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윤원일 작가의 불꽃 속으로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이미 저희 채널에 해남댁으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불꽃 속으로는 작가님의 소설집 모래남자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흔히 소설 문학을 시대의 거울이라고들 하는데요. 현대인의 어긋난 사랑과 돈, 명예 등에 굴절된 자화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소설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불꽃 속으로 지연이 윤원일. 아침 해가 산등성 위로 솟아오르자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금세 따뜻해졌다. 밤사이 탱탱해진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뽑아내며 이시영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오대산의 중첩한 산줄기를 둘러보았다. 그는 강원도 상남면 미산리 산골짜기에 있는 폐가로 숨어든 지 보름이 넘었다. 땅꾼이나 약속해는 사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살다가는 집이었다. 방 문짝이 가까스로 매달려 있을 정도로 낡은 집이었다. 강원도 산골에 닥쳐올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지천에 널린 나무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자 방구들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방바닥에 등을 지지며 누워있자니 열기로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현실감이 사라졌다. 후회나 증오심 같은 감정이 증발해 버렸다. 그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이 소멸할 거라는 망상에도 빠졌다. 인식의 착오였어도 일시적인 위안이 되었다. 이시영은 올 겨울 내내 이 폐가에서 숨어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홍천 변두리에 농가주택을 얻어 살고 있는 어머니에겐 전화로만 알리고 곧바로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아내는 미국에 가 있었다. 그가 병원 출근을 거부하자 채권자들이 뒤를 쫓고 있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예 계약과 다름없었다. 빚받기에 혈안이 된 채권자들과 타협했다간 의사로서의 양심은 고사하고 종국엔 의사 면허를 잃거나 감옥에 가기 십상이었다.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내는 어머니께 아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라고 종용하지만 어머니는 홍천의 농가주택에 그대로 있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6년 전에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난소를 적출했지만 암세포는 폐에서 재발했다. 재발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가 겪었을 공포와 절망은 타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묵묵히 항암주사를 맞았다. 머리가 하얀 박처럼 드러났다. 목소리마저 쉬었다. 허스키 목소리를 듣고 그는 전율했다. 의사로서 인간의 삶이 병마로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전율이었다. 그런 아내가 병든 몸을 이끌고 길을 쓰고서 미국에 다녀온 건 친정 부모를 만나 두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최근 아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된 건 하필 최초로 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다. 그는 아내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아내가 급격한 성적 욕망의 퇴화를 겪는 것을 관찰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을 때 여자들은 흔히 이런 반응을 보인다. 성은 성적인 것과 무관해진다. 암이 재발하고 아파트며 병원 건물이 나무 손에 넘어가고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내는 아직 살아있다.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대. 아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여자처럼 보였대. 어떤 최후의 일이 닥쳐와서 이 모든 멍에가 벗겨지기를. 그에겐 아내의 침묵이 냉랭한 저주의 기원처럼 보였다. 몇 개월 전 두 아들이 의대와 공과대학을 함께 휴학하고 슈퍼마켓에서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 대성통곡을 했다. 아버지가 재기하여 학비를 댈 수 있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겠다는 계획이었대.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아내의 친정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학비 지원을 기대했던 그로서는 무엇보다 의대에 다니는 큰아들의 학업 중단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미산 계곡은 여름철이면 낚시꾼이 많이 찾는 계곡이다. 그는 정재씨를 데리고 낚시하러 온 적이 있었다. 사륜구동의 랜드로버를 몰고 다니던 때였다. 미산 계곡길은 지프차가 다닐 만큼 폭이 넓었다. 그는 지금의 폐가가 올려다 보이는 계곡까지 랜드로버를 몰고 올라왔었다. 그때 약속꾼들을 만났으며 산속의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시영은 정재실이 이 장소를 기억해낼까 봐 걱정했다. 직접 차를 몰고 오지 않았으므로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 계곡을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적한 그를 찾아내려는 일구월심이 이곳을 생각해낼지 몰랐다. 이 경우 그녀의 언니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계곡 입구에 나타날 순간도 시간 문제였다. 오후 3시만 돼도 산속은 어둑어둑해졌다. 나무를 주워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은 이곳 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오락이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씨가 남아있는 아궁이 속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다. 굵은 나무에 얼마 붙은 불이 넘실대며 타올랐다. 불꽃은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등 뒤는 깊은 산속의 칠흑 같은 어둠이 에워쌌다. 귀신 이야기를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는 혼자 씁쓸하게 웃었다. 힘든 세상이를 만나 허덕이다 보니 귀신이니 뭐 그런 것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따스한 불꽃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평온함 속에서 옛일을 회상해 보았다. 의사지만 그의 인생살이는 참담한 실패작이었다. 어디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건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춘천으로 돌아오던 중 휴게소에서 정세가 수상한 두 남자에게 붙들려 곤욕을 치르고 난 후였다. 두 남자는 그를 다짜고짜 휴게소 뒤의 공터로 끌고 갔다. 채권자가 보낸 해결사임을 직감했다. 이들의 상투적인 협박엔 신물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뱉은 말을 듣자 다리에 맥이 풀려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었다. 10년을 같이 살아준 여자의 돈까지 떼먹다니 원장님은 치사한 인간입니다. 이놈들은 정재실이 고용한 해결사란 말인가. 정재실은 그에겐 한가족이나 다를 바 없었다. 어머니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선 정재실을 작은 년이라고 불렀다. 이런 호칭엔 아들의 내연의 여자를 작은 아내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두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 가는 때가 더 많았다. 자연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소원해졌다. 정재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이었고 어머니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사내는 잘 먹어 몸이 졸졸 끓는데 저래 냉랭하고 머쓱하니 그게 남자를 잡는 일이 아니고 뭐냐? 옛날처럼 두 개 집 데리고 살 수밖에.
한 사나이가 포켓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눈앞에 펼쳐진 흰 종이는 해결사들이 흔히 들고 오는 동의서였다. 원장님 수입의 3분의 1을 1억 원에 달할 때까지 정재실 씨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이 일은 누가 시킨 거요? 원장님이 빌려다 쓴 돈은 정재실 씨 친언니 돈입니다. 친언니가 정재실 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으니 빚받는 건 문제없지만 여동생 팔자가 불쌍해서 이런다는군요. 세컨드 돈이라고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한다면서요? 만사가 귀찮기만 한 이시영은 동의서에 순순히 서명했다. 튈 생각은 마시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했다. 두 남자가 떠나고 혼자 남은 공터에서 이시영은 휑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오늘 아침도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은 여자였다. 그 해결사들은 친언니가 보냈다지만 그는 지독한 배신감을 맛보았다. 오늘 아침 정재실이 외출해서 늦게 귀가할 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귀가하기 전에 서둘러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긴 후 춘천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약수를 떠마시고 산길을 걸어 내려오던 중 이시영은 전망이 트인 바위 위에 걸터앉았다. 햇살을 받아 따뜻해진 바위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먼 하늘을 응시했다. 구름 한 조각이 흘러가고 있었다.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개업의들 가운데 유행인 때가 있었다. 그는 위치가 더 좋은 곳에 3층 건물을 은행 대출로 구입했다. 그는 건물을 개축하여 병원 규모를 확장하고 고가의 의료 장비를 들여놓을 계획을 세웠다.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했다. 춘천에 터를 잡은 후로 가깝게 지내온 경찰서 보안 과장으로부터 남동생이 신축 중인 매머드 스포츠 센터에 볼링장을 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각자의 은행 대출을 위해 맞보증을 제안했다. 순풍에 돛담배 같던 시절은 채 1년도 안 돼 끝이 났다. 환란이 터지자 금리가 3배 이상으로 뛰었다. 볼링장 영업이 부진하자 사장이 호주로 도피 이민을 가버렸다. 개축 중인 건물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보증선 그가 은행 대출금을 떠안았다. 공사비며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를 빌렸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빌렸다. 두 집 살림의 생활비와 아들 둘의 유학 경비마저 벅차기 시작했다. 2년을 버틴 후 그는 손을 들었다. 그는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을 알았다. 바위에 앉아서 이시영은 잠깐 졸았다. 얼굴에 닿는 햇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산길을 두 남자가 걸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다. 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긴 참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겠는데요? 이시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을 용케도 알아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어 마음은 담담했다. 배째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며 여유마저 생겼다. 온 김에 약수나 실컷 마시고 내려가시오. 좋죠. 약수터가 뭡니까? 한 30분 정도 가면 될 거요. 원장님은 건강해 보입니다. 우린 건강이 영 개판인데. 직업이 이러니 할 수 없지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하니까요. 옆에 있는 선글라스가 웃음을 날렸다. 여기 찾느라 애 좀 먹었어요. 작은 만화님은 원장님이 말없이 사라진 것에 무지 화가 났어요. 원장님, 의사가 병원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병원 차려주겠다는데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그 병원은 위치가 나빠서 되지 않을 거요. 원장님을 벼르고 있던데요. 도망치지 마세요. 나무 돈 썼으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 이러는 거요. 그렇군요. 저희와 함께 갈 데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시영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원장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함께 가시죠. 교회는 왜? 원장님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알거지가 된 원장님을 모른 척 하진 않을 거란 거죠. 그건 누구 생각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시영은 아내가 교회에 내는 헌금의 액수를 갖고 가끔 정재실에게 푸념했던 일을 후회했다. 돈이 궁하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가지 않을 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원장님이 그 지경에 처했을 때 교회가 도와준 게 있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린 거지 교회에 낸 게 아니요. 난 갈 수 없소. 세상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요. 한번 해보시죠. 순순히 내줄지 모르잖습니까? 2천만 원 정도는 돌려줄 거라고 하던데요. 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일로 왔다면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소. 여기는 원장님이 숨어 지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돈 꿔준 사람은 떼먹힌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더 나쁜 인간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묵고 계신 집을 오늘 밤 안으로 불태워버릴 겁니다. 이만한 데를 다시 찾긴 힘들 것 같군요. 협조하시죠?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겁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하로 머물렀다. 숲에서 굵은 나무를 골라 밖으로 끌고 나왔다. 무게 때문에 등이 휘일 정도였다. 며칠 전 해결사들에 이끌려 교회의 목사를 만나고 온 후 마음은 쓸쓸하기만 하다. 헌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목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았다. 교회를 떠나기 전 목사의 기도를 들으며 그는 딴 생각을 했다.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했다. 무거운 등짐을 내려버린 것 같았다. 돈은 못 받아도 그만이었다. 어차피 남에게 돌아갈 돈이므로 어쨌든 교회를 찾아간 것만으로도 해결사들은 폐가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는 햇살이 가득한 작은 돌부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학업을 중단한 두 아들과 홍천의 농가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여태껏 모은 돈을 날린 정재실이 연달아 떠올랐다. 정재실이 이곳을 찾아오지 않는 게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너무 서럽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토해낸 그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는 몸을 돌려 양팔로 바위를 끌어안았다. 거칠한 바위 표면에 얼굴을 대고 짐승과도 같은 소리를 냈다. 산에 들어온 이후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한참 후 이시영은 기도 후에 찾아오곤 하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가의 지붕이 숲 사이로 보였다. 그는 숲에서 끌고 나온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당장 뗄 감이 없는 게 아니므로 버려두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폐가의 마당으로 들어서다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아내가 쪽마루에 앉아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대. 오리털 파카를 단단히 여며 입고
목도리를 징징 돌려감은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이시영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반가움과 서러움의 감정들이 뒤엉켜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에 압도된 나머지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겨우 참아냈다. 마당 입구에 장성처럼 서 있던 그는 아내를 포옹하기 위해 다가갔다. 아내가 폐가에서 지낸 지 이틀이 지났다. 산 중턱까지 반찬과 부식을 담은 배낭을 지고 올라온 날 아내는 초죽음 상태가 될 만큼 기진맥진했었다. 반면 아내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반찬을 보자 이시영은 모처럼 식욕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만들어 왔다. 얼굴이 반쪽이 된 아내를 보자 그는 가슴이 조몄다. 지난달 아내는 네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서 몸속의 암세포가 모두 죽었을 거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CT 촬영으로 여전히 암세포가 남아있음을 알자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항암 주사는 더 이상 못 맞겠어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듣기에도 고통스러웠다. 이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아내는 열어놓은 방문을 통해 산골짜기로 내려앉는 일몰 후의 어둠을 응시했다. 아직은 사물의 윤곽이 보이는 흐릿한 어둠이지만 그 너머론 먹물가도 같은 시커먼 산줄기가 거대한 성벽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꿈과 희망을 가로막은 채 혼자서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귀신이 나와도 사람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피식 웃었다. 여긴 참 아름다운 곳이군요. 저도 이곳에서 요양을 하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지 말고. 남편이 의사인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가 두런두런 분념했다. 담당 의사 말대로 항암 주사를 끝까지 맞도록 합시다. 암은 끝까지 투병하는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어. 엄마가 아이들 학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엔 당신이 미워서 도와주고 싶지 않았대요. 아빠는 한국에서 병원하기 어려우면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의사로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냐고 하시면서. 장인 장모에게 면목이 없어. 당신이라도 아프지 않으면 좋으련만. 난 당신이 더 걱정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순 없잖아요. 언젠간 그들 요구대로 병원 일을 해야겠지. 하지만 이자는 빼야 돼. 반드시. 그가 언성을 높였다. 아내가 말했다. 교회가 헌금을 돌려주면 그 사람들의 빚을 갚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홍천으로 이사간 후론 교회엔 못 나간다고 했잖아. 권사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군요. 당신을 동정해도 헌금을 되돌려주는 일은 교인들 모두가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이시영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도 애초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마음이 깃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나 있겠어? 인간들인 지네들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겠지. 이시영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그 돈은 필요치 않다고요. 당신이 교회를 찾아가지 말걸 그랬어요. 여기 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끌려갔던 거야. 이까지 다 허물어진 집, 또 당신 집도 아니고. 여보, 그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들이 정재 씨의 언니가 보낸 해결사들이란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정재 씨에겐 적은 돈이나마 돌려주고 싶었단 말도. 여보, 난 두려워요. 남은 인생을 빚 갚으며 사는 것도 끔찍하지만 우린 그 일로 20년 가까이 재단 쌓은 교회를 잃었어요. 교회야 다른 교회를 다니면 되지? 이시영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네게 닥친 시련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중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시련을 준다는 말을 난 믿을 수가 없어. 불행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자기 기만이거나 남의 고통에 눈을 감는 이기심에서 나온 말일 거야. 자기가 그 입장이 되보라지. 그럼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사랑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비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련을 주신 거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왜 몹쓸 병에 걸린 걸까? 저도 죄가 컸어요. 죄를 짓건 안 짓건 인간은 누구나 병에 걸려.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여보.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병을 앓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돕는다는 거지? 벌써 돕고 계세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병을 낫게도 해주실까? 의사로서 회의적인 기분을 그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병이 나은들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새로운 죄를 짓고 새로운 병에 걸리겠죠. 당신은 기독교보단 철학자가 된 것 같군. 그렇게 들려요? 그래, 하나님한테서 도움보단 체념을 더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요? 아내는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그도 아내를 마주 보았다. 아내의 시선 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이 떠올랐다. 아내는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방울이 방바닥으로 떨어지며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큼 그는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왈칵 아내를 끌어안았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려 매끈해진 머리를 어루만지며 그가 말했다. 여보, 이곳에서 내가 당신 병을 낫게 해주겠어. 아침마다 당신을 업고 약수터에 데려다 줄게. 산에서 나는 약초를 구해다 다려 먹읍시다. 이곳에서 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아. 이시영은 앙상할 만큼 야윈 아내의 작은 가슴을 어루만졌다. 당신을 사랑하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만. 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전 이제 여사가 아니에요. 이시영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 흐느꼈다. 다음날 아침 이시영은 아내를 업고 약수터로 가는 산길을 올라갔다. 그가 힘들어하자 아내가 등에서 내려 걸었다. 아내가 힘들어하자 길가의 돌부리에 앉았다. 업혀가는 일도 힘드네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이시영은 아내가 뻗은 두 다리 위로 머리를 눕히며 휴식을 취했다. 능선 위로 솟아오른 아침해가 적막감이 감도는 겨울산의 구석구석을 영롱한 햇살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꼬 하는 탄식조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이 저 집을 불태울까봐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가요. 여긴 정말 평화로워요. 침묵 후 아내가 말했다. 전 아이들에게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아요.
내년에 복학시켜 주겠다고 엄마 아빠가 약속은 했지만 제 병이 문제죠. 아이들 학비를 제 병이 잡아먹고 있어요. 미국의 부모님도 병원비와 학비를 다 댈 순 없죠. 당신과 내가 해야만 해요. 여보, 내가 병원에 나가 일하겠어. 월급의 반은 저 사람들이 떼어간다면서요? 우린 덫에 걸렸어요. 마귀의 덫에.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다. 몸을 돌아 누우며 아내의 두 다리 위로 얼굴을 파묻었다. 두 아들을 귀국시킨다면 그들의 삶과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녀석들은 풍족하게만 살아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갈 용기가 부족해 보였다. 모든 게 사업자득처럼 보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시 돌아 누우며 먼 하늘을 바라본다. 남편을 위로하듯 아내가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난 믿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소망이 자기 체면처럼 여겨졌다. 10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아직 살아있어요. 약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왔죠. 실효를 면하기 위해서. 그게 만기가 되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단 무슨 소용이요? 글쎄 말해요. 아내는 허공을 응시했다. 아내의 입에서 생명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보험 약관이 어떤 건데? 수혜자가 애들이겠지, 물론.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아이들이 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게 되지요. 나 혼자 죽으면 2억 원. 기분이 묘하군. 허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게 쉬운 일이요? 글쎄 말해요. 암에 걸려도 이렇게 죽지를 않으니. 여보, 끔찍한 이야긴 그만합시다. 네, 그래요. 이렇게 주세요. 그럴래요. 약수터가 꽤 멀어요. 약수를 마시고 내려오는 길에 아내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라도 솟은 듯이 보였다. 올라올 때 쉬었던 바위를 기억해내곤 다시 그 위에 걸터앉기를 원했다. 산을 오를 때 본 풍경과 내려오면서 보는 풍경이 서로 다른 게 신기해요. 내려올 땐 덜 힘들잖아. 아니에요. 다른 방향에서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겐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인생의 하산길이라서 그럴까요? 당신은 우울한 말만 골라서 하네. 잠자코 바닥을 응시하던 아내가 말을 꺼냈다. 교회에서 헌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집에 불을 낼까요? 교회에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불지르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나가서 돈을 벌든가 다시 교회를 찾아가 때를 쓰라고 하겠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목사님이 아세요? 채권자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교회를 찾아온 사연도. 저 집에 불이 나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겠군요. 아마도 그렇겠지. 방화범으로 잡힐 텐데요. 해결사라는 게 신분을 감추고 있으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 아내는 다시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저 집을 당신이 불태우세요. 어이가 없어진 그가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흔들리지 않은 조용한 시선으로 그의 눈빛을 받았다. 여보, 난 오래 살지 못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제가 잠든 사이에 집에 불을 내세요. 뭐? 당신? 이시영은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보았다. 제가 살아있는 한 아이들은 공부 못해요. 아이들에겐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애들이 슈퍼마켓에서 시간을 허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알리바이를 만드세요. 눈을 떠본다. 눈앞은 깜깜한 암흑뿐이다. 암흑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하다.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입천장에 메마른 더운 공기가 닿는 게 느껴졌다. 눈을 끔적끔적 해본다. 천장과 창호지 문틀이 어렴풋이 보인다.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 폐가의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이다. 머릿속은 두터운 안개가 낀 듯 먹먹했다.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더듬 해본다. 이부자리가 텅 비어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곤 사방을 둘러보았다. 완연한 현실감 속으로 돌아온 그는 방의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아내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아내는 작은 짐승처럼 보였다. 아내가 통증을 참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건지도. 지난 밤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저녁상은 누가 취었고 이부자리는 또 누가 깔았으며 그 위로 어떻게 몸을 눕혔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통증처럼 죄책감이 엄습했다. 그는 아내 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곤 잔뜩 웅크리고 있는 아내의 등을 어루만졌다. 아내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솜털조차 없는 머리에 땀이 흥건했다. 얼굴을 만져보았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 눈물방울이 주르륵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꺼풀이 작게 깜빡거리는 게 손가락에 느껴졌다. 아내의 입에서 토해져 나온 열기가 손바닥에 닿았다. 고통과 고열에 지친 숨결이었다. 진통제가 어디 있지? 해열제가 필요하겠어. 불을 켜겠어? 몸을 돌리려 하자 아내의 손이 더듬더듬 그의 바지사락을 붙들고는 그를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시영은 얼굴을 바닥까지 낮추며 아내의 머릿속으로 얼굴을 밀착시켰다. 아내가 신음을 토해내며 말했다. 시큼한 입냄새가 났다. 약은 됐어요, 여보. 이리 가까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 아내의 손이 풀어 헤쳐진 추리닝 상의의 앞자락을 붙잡았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알았어요? 저를 잠들게 한 다음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내의 손에 힘이 가해졌다. 강렬한 소나귀의 힘이었다. 그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알았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제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알았어요? 의심밖에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추리닝 상의를 움켜쥔 아내의 손에 더욱 강한 힘이 가해졌다. 이번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보. 어둠 속에서 하얀 얼굴이 그를 노려보았다. 이시영은 지금 그가 벌이고 있는 일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건 아내의 죽음이었다. 그런데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차분하기까지 한 자신의 태도에 스스로 놀라고 있는 중이다. 아내의 제안대로 이시영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폐가를 나와 산아래 버스 종점에 있는 가게에 들러 주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대. 폐가에 불이 난다면 채권자가 고용한 해결사의 소행이라고 증언해 줄 마을 주민 한 사람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시영은 주인 남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그가 원장으로 있던 병원의 이름까지도 말해 주었다. 옛날 명함도 건네 주었다. 이건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다. 이시영은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중이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면제를 복용할 것이다. 아내는 약기운이 퍼져 잠들기 전에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 속에 굵은 장작을 몇 개 더 집어넣고 나서 치밀하게 배열된 도화선의 끊어진 부분에
나머지 도화선을 옮겨놓을 것이다. 아내의 제안대로 그는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신문지로 싸서 도화선을 만들었다. 아궁이 입구에 놓일 첫 번째 도화선은 잊지 않고 따로 떼어놓았다. 그것은 아내가 할 일이었다. 도화선이 연결되고 아궁이 속의 불길이 아궁이 입구까지 타 나오면 마침내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 번째 도화선에 옮겨 붙은 불은 도화선을 따라 서서히 부엌 선반으로 옮겨 붙고 이어서 나무 판자로 된 부엌 벽을 태울 것이다. 이었고 바싹 마른 부엌 천장에까지 불길이 옮겨가면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한 아내는 의식 불명에 가까운 잠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것이고 낡은 폐가는 순식간에 주춧돌 몇 개만 남기고 모두 타버릴 것이다. 아내가 첫 번째 도화선을 이은 지 한 시간 내로 모두 끝날 일이었다. 아내는 자살을 위한 방화로 보이지 않기 위해 궁리하고 또 궁리했다. 아궁이 과열로 인한 실화이거나 제3자에 의한 방화로 보여야만 했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면 아내는 다 타버린 육신의 죄로부터도 벌떡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제 당신만 멀리 가 있으면 돼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멀리 갈 때까지 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을 거예요. 내 걱정은 마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의 수면제 처방은 정확하겠죠? 만일의 경우에도 수면제로 죽어서는 안 되니까요. 차라리 농담처럼 들렸던 아내의 말이 떠오르자 이시영은 어금니가 시리고 오금이 저려왔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 일을 과연 아내가 해낼 수 있는가? 아내는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내로부터 그런 끔찍한 일을 요구받고 그는 한동안 참담한 기분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다. 두 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돈을 마련해 주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다. 아내의 말에 설득당한 그는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범죄자처럼 냉정하고 치밀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의지는 곧 무너졌다. 견딜 수 없는 심정에 사로잡혀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여보, 전 어차피 곧 죽어요. 의사라서 잘 알잖아요. 안락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서로 이 일로 지옥에 간다 해도 우린 해야 돼요. 지금 편하게 죽고 싶어요. 아이들과 또 저를 위한 길이에요. 강하게 마음 먹으세요. 제발, 여보, 용기를 내세요. 내게 그런 걸 요구하다니. 당신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런 일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야.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보는 이시영은 목이 메었대. 두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대. 아내가 죽고 그가 살고 자식들은 보험금으로 등록금을 내고 이 무슨 참담한 경우란 말인가. 상남으로 나가는 버스를 탄 그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대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오 하나님, 전 어찌해야 합니까? 상남에서 홍천 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홍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직행버스를 탄 시각은 오후 1시 50분이었다. 버스는 10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의자에 앉아 양다리를 모으고 몸을 웅크렸다. 머리를 창에 갖다 댔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본다. 서울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지만 그를 기꺼이 만나줄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여동생, 가까운 친척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그가 전화만 해도 기겁할 게 뻔했다.
고작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아내가 죽음을 택한들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싶었다. 아내의 죽음이 거둘 목표도 미봉책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거란 보장이 없었다. 녀석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의존적일 게 뻔했다. 아내와 그가 그렇게 키운 것이다. 지금 바로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다. 현장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오 맙소사, 아내를 막아야 해. 그가 버스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아내 혼자서 죽는 것을 의미했다. 버스가 출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안 돼 하고 속으로 외치지만 이시영은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버스 기사가 올라오더니 곧바로 승강구 문을 닫았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립니다. 벼락치는 소리와도 같은 소리에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떠나는데요. 버스기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 내릴 겁니다. 그냥 가세요.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다시 상남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시영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아내의 자살을 막아야 한다고 단호히 결심했다. 보험금 따위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다. 미국에 간 두 아들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이시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채권자들을 만나 그들이 내건 조건을 수락하고 진료를 시작하리라고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겠노라고 아내의 병원비를 댈 수만 있으면 된다. 희망이 생긴다면 아내는 살아날 수 있다. 아내는 신앙의 힘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남편이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난다면 아내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면 상남행 시외버스가 도착했다. 시외버스가 상남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분이었다. 마침 미사일이 마을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버스는 5분 후에 출발했다. 4시 전까지 폐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아내가 도화선을 연결하기로 정한 시각은 5시였다. 땅거미가 진 산속에 인적이 끊기는 때였다. 버스는 느리게도 빠르게도 달리지 않았다. 양손을 무릎 사이에 낀 채 연신 기도를 하며 또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아침 아내와 나눈 작별의 행사를 떠올렸다. 여보, 솥의 물이 데워졌을 거예요. 제 몸을 씻어주세요. 부엌으로 나가 솥 안에서 작은 물방울을 올리며 끓고 있는 물을 플라스틱 통에 퍼 담았다. 뜨겁지 않게 찬물을 섞었다. 방 안으로 물통을 갖고 들어와 수건을 물에 적셨다. 아내의 얼굴부터 닦기 시작했다. 잠옷의 앞을 풀어헤친 후 반드시 누운 자세 때문에 납작해진 젖가슴을 닦았다. 물이 흘려서 잠옷과 요를 적시었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았다. 아내는 몸을 남편에게 맡긴 채 편한 자세를 취했다. 아내는 선장을 응시했다. 아내는 그의 손동작에 따라 몸과 팔과 다리의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 주었다. 수술 자국이 선명한 아랫배를 닦자 아내는 흠칫 몸을 움츠렸다. 그는 아내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와 엉덩이의 구석구석을 닦아주었다. 때가 있어요? 오기 전에 목욕했는데? 아내는 수줍음 타듯이 두 다리를 오므렸다. 그는 아내의 발을 닦았다. 아내는 몸을 닦는 동안 혼자만의 생각에 골똘해 있었다. 수건에 베었던 물이 아내의 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의 가슴 속으론 슬픔이 흘러내렸다. 그는 애써 자신을 위안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의사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던가.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이 인간의 본질처럼 보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아내가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내를 지탱해 줄 방법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고통 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몸을 다 닦자 아내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보. 아내와의 작별 행사는 그게 전부였다. 아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동안 그는 밖으로 나왔다. 방 안의 공기와는 달리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마루 밑에 놓인 등산화를 꺼내 신으며 그는 복받치는 오열을 참아냈다. 버스가 마을 공터에 도착했다. 4시 15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며 폐가가 있는 쪽의 산과 그 위의 하늘부터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게 여주인이 문 밖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를 보자 키질하듯 양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아이고, 마침 오시네. 어서 올라가 보세요. 어서 어서요. 산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면서 우리 영감이 방금 올라갔어요. 저길 보세요. 연기가 보이잖아요. 집에 불이 났나 봐요.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텐데.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시영은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아내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화선을 연결한 것이다. 가게 노인은 얼마를 올라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산모퉁이를 돌자 부지런히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가게 노인이 보였다. 이시영이 단숨에 따라잡았다. 산에서 연기가 나기에 아차 싶어 무작정 올라가는 중이오. 아침에 들은 말도 있고 그놈들이 불을 지른 건가? 안 사람이 피했을지 걱정이오. 숨이 턱까지 찬 노인이 뒤따라오며 겨우겨우 말을 이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산모퉁이만 돌면 폐가가 보이는 지점에 닿았다. 이시영은 사력을 다해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폐가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건 시간 문제였다. 방문의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왔다.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얼굴에 닿았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방 안의 물체가 보이지 않았다. 검은 연기 속으로 시뻘건 불꽃이 보였다. 열린 방문을 통해 연기가 맹렬하게 밖으로 빠져나왔다. 방 안으로 뛰어든 이시영은 몸을 낮추고서 바닥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머리 위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부자리 위에 반드시 누운 아내는 숨이 막히는 연기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무릎으로 기어간 이시영은 양팔로 아내를 덜쳐 안으려다 말고 풀썩 무릎을 꺾고 말았다. 아내의 몸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다. 아내의 가슴에 급히 귀를 갖다 댔다. 아내는 숨을 쉬지 않는다. 일순간 밀어닥친 허망함 속에서도 이시영은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게 밝혀져선 안 된다. 그는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치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을 자듯 평온한 얼굴은 열번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보.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고 아내가 절규하듯이 토해냈던 말이 기억났다. 그는 잠든 사람처럼 조용한 아내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가 완벽해졌음을 알았다. 가게 노인에게 명함까지 건네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아내가 장롱 속에 넣어둔 생명보험 증서를
어머니나 두 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문 밖에서 아우성 치는 가게 노인의 외침이 계속 들려왔다. 숨쉬기가 힘들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이시영은 등 위로 엄청난 열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